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9살. 9살. 여기는? 만으로 9살. 동갑이네. 저기는? 뜨끗해는. 어머, 셋 다 똑같이 동갑이에요. 만으로 9살. 여기서 셋이서 좀 뭐 이렇게 남자들은 의행제 맺고 그러잖아요. 네. 트로트 무슨 뭐 하나 맺어서 다음 세 분이 우리 대한민국 이끄는 그런 주역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상을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시상을 진행할 텐데요. 네. 오늘 참가해 주신 열 분 모두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먼저 네. 입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시상은 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강진지회 차순철 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상을 받으신 분 한번 보실까요? 네, 총 네. 다섯 분입니다. 그렇군요. 다섯 분이 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금꽃을 부르신 최도연 씨. 아, 최도연 군. 네, 네 앞으로. 최도연 군. 자, 두 번째 다섯 분을 한꺼번에 부를까요? 한 명씩. 네, 네. 네, 그럼 먼저 최도연 어린이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쪽을 줘야죠. 거꾸로 상을 줄 수 있어요? 네. 자, 잠시만요. 첫 번째니까 상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 시상자와 수상자 자리를 좀 바꿔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들이 좀 읽어드려야 돼. 네. 상장 입상 성명연 기하께서는 사단법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주최하고 사단법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전남연합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에 대해서 두서같이 입상하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29일 사단법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전남도 회장이죠. 임창성 대도.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최도연 어린이는 오늘 이렇게 입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입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꿈을 꾸는 꿈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고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에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 네.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살아를 부른 말도 말지 씨 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회장님은 계속 서 계세요. 네, 차순철 지회장님은 거기 계속 네. 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꽃나발이 수여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입상자. 네, 낯설은 아쉬움을 부른 김태선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세워놨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축하합니다. 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입상자 네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의 유지우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네. 네. 아마 여기 본선에 올라오신 분들 기대가 되는 그런 앞으로 트로트로 이끌어갈 그 주역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상자 다섯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바람을 부른 박찬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참가자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원래 마지막 참가자가 가장 오래 기다리면서 다 긴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 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본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한 분입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여수지회 유영은 지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망부석을 부른 김예은 씨. 아, 축하.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네, 장려상 김예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네. 둘, 셋.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요, 네. 상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갈수록. 네. 그럼요. 갈수록 큰 상을 받게 되니까. 네, 네. 동상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해남지회 박태일 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동상 발표하겠습니다. 엄마의 노래 박기준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동상 박기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상장과 네.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앞에 보시고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전 남편 계속해서 은상입니다. 네, 은상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이사장님이신 박연숙 부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은상 가지마의 주인공 한수정 씨,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축하합니다. 인사성도 달아요. 은상, 은상 한수정 내용은 전과 네. 같습니다. 그래요. 아, 네, 앞에 보시고요. 자, 한 계단 한 계단 정상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자, 엄마가 옷을 예쁘게 사입혔는데 사입힌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자, 우리 밖에 나가서 한번 두 분 만나보시죠. 네. 자, 상을 못 받으신 분 앞으로 두 분. 상을 못 받으신 분. 지금 네. 상을 못 받으신 분. 네. 오, 한 분은 금상, 한 네. 분은 대상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상 시상도 이사장님이 하시는군요. 네, 두 분 다 네. 이사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 임정 회장님 같이 올라오세요. 예, 대상은 석현 이사장님이, 그리고 금상은 임정호. 아, 금상은 석현 이사장님께서, 대상은 임정호 이사장님께서. 양보를 하신 거예요. 네. 양쪽에 잘라남도니까요. 자, 발표는 대상을 하고 네, 시상은 금상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전남편 오늘의 대상 수상자는 대상 하세요. 예. 그대 내 친구야를 부른 조중열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당연히 금상은 하나는 씨가 되겠군요. 금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금상부터 시상은 금상부터 합니다. 네. 네. 금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한아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왕의 길을 불러주셨는데요. 네. 애만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시작을 그래요. 늦게 했지만 오늘 금선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네, 한아름 씨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상은 임정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2024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 전라남도 편 대상 조중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과 트로피 꽃다발 받으시겠습니다. 이 전라남도 예충 회장을 맡으시는 네, 회장님께서 임정호 회장님께서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릴 테니까 일로 주십시오, 일로 주세요, 일로 주세요. 네. 수상 소감은 듣고 그리고 대상 앵콜스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하세요. 네, 그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거짓말, 입꼬리가 제일 올라가던데요. 이름이 안 불려질수록 제가 사실 제가 이틀 전에 20년 동안 키운 강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아이고 사실
사실 성인가요 트로트 같은 걸 많이 불러보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떠나간 강아지가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까망이입니다. 에? 까망이. 까망이. 까망이를 위해서 그게 내 친구여를 오늘 불러주셨나봐요. 앵콜송 청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전라남도 편 10번째 진행을 맡은 박남춘. 저는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앵콜송 들으시는 소리 내빈들 다 올라오세요. 네, 자연스럽게. 네, 내빈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우리 객석에 앉아 계신 지회장님들도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다 내 삶이 때로 노예가 되고 때로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 빛물은 붉은 파도 위를 날리네 입상하신 분들 주인공들 앉으세요. 오늘 열 분은 앉으시고